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타동의 한 육차 가공 기업이 지역 특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전통 방식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코로나19 속에서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대통령 특사로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직접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직격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초고층 빌딩이 많은 부산에서 이른바 빌딩풍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이번 조례의 허점을 짚어봤습니다. 울산 폐화강 국가정원에 세계적인 정원 작가 피트 아우돌프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작품을 조성합니다. 지역 특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전통 방식과 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제품을 가공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하동의 이 6차 가공 기업을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느라 김 생산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전국 각지로 보내야 하는 상자들이 쌓여 창고도 비좁을 정도. 일반 김과 다르게 하동의 특산물인 녹차에 명란 젓갈을 조합한 하동 녹차 명란 김입니다. 민간 요리 연구가인 권자연 대표가 지난 6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직접 개발했습니다. 녹차만 뿌려보니까 그 특별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다가 맛을 내기 시작했지. 내가 이제 명란이라든지 집에서 직접 뿌려서 구워보고 맛보고 이제 그런 시련이 있었죠. 매실청과 전통 장류, 발효 녹차 등 한국 토종 발효 음식을 연구하는 이곳은 하동의 특산물 재배부터 발효, 가공, 제품화까지 대표가 직접 챙기는 게 원칙. 전통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개발한 제품만 20여 가지.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 온라인 판매에 집중해 2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대형 매장도 공략해 벌써 지난해 연매출을 넘어 연말까지 6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하동 녹차 명란김입니다. 맛보세요. 맛보세요. 하고 줬어요. 근데 막상 집에 가서 먹어보니까 맛이 틀리거든요. 그게 또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 담당자들이 이걸 찾으니까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역의 특산물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제품화하며 해외 6개국으로 수출까지 하는 이 기업은 기부와 지역 어르신, 장애인 고용 같은 사회 환원도 꾸준히 이어가는 사회적 기업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초고층 빌딩이 많은 부산에서는 해마다 빌딩풍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풍을 재난으로 보고 건물을 지을 때부터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허점도 있는데요.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해운대구 마린시티. 길을 건너던 성인 남성이 강풍에 넘어졌다 일어나길 반복하며 겨우 차도 한복판을 빠져나옵니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이 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며 더 세지는 빌딩풍 때문입니다. 당시 마린시티 주변에선 시속 150km, LCT 쪽에선 시속 180km에 달하는 초강풍이 측정됐는데 철제 지붕이 뜯겨져 나가 인근 아파트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소리는 났죠. 소리 나고 바람 소리 많이 나길래 나오보니까. 해마다 겪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에서 빌딩풍 피해 예방 조례가 마련됩니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 민간 사업자는 빌딩풍 저감 구조물 설치 등 반드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의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모두 40곳.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빌딩풍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관공서와 경찰서, 소방서 협조를 꼭 받아야 되는 재난방지인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예, 꼭 필요라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하지만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물에만 적용되다 보니 비슷한 높이지만 기준 미만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피난층 설치와 같은 초고층 건축 때 지켜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49층으로 딱 한 층만 낮추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부산의 49층짜리 건축물 21곳 중 71%가 최근 3년 사이 지어진 점 등을 볼 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 건물을 다 적용하는 것보다는 초고층 건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료가 축적이 됨으로 해서 좀 낮은 단계로 이게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 기초를 마련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부산 빌딩풍 예방조례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송강무입니다.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하면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지난 광복절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특사로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직접 장군의 유해를 봉환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초대에서 국가적, 지역적 현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앞서 언급을 해드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나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네. 대통령 특사로 카자흐스탄에 직접 가셔서 장군의 유해를 모셔오셨고 또 안장식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 과정들이 어땠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봉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추모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대통령 특사로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보니까 그 카자흐스탄에 계시는 우리 고려인들 또 현지인들이 얼마나 우리 홍범도 장군을 존경했는지 그걸 제가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모시고 오는 것 또한 쉽지 않았지만은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합의를 봐서 원래 작년에 모시고 올라 그랬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모시고 왔습니다. 대통령 특사로서 아주 많이 감격스러웠고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예우하고 모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독립 영웅들을 모시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책무이기도 한데요. 혹시나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홍범도 장군님을 포함해서 144분을 모시고 왔고요. 지금 현재 소재가 파악된 분들을 보면 한 160여 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나라와 또 그 관련되어 있는 가족분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모시고 또 안중근 의사님 같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또한 저희들이 끝까지 찾아서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우리 지역 경남에 대한 내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남 거제시 관내 충운묘지 5개소가 지난 7월에 국립관리묘지로 이렇게 묘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국립묘지에 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7개의 그 국가관리묘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5개가 우리 거제에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유교에 참전해서 산하신 분들이고요. 정부는 이분들의 어떤 예우하고 또 후손들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묘역에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는 분들도 배치를 하고 또 한편으로 어떤 안내하고 하는 어떤 편의체들도 함께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그 협력을 해서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더 나은 어떤 그런 예우가 되고 또 명예가 선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경남 지역의 정부 기념일로는 또 3.15 의거가 있습니다. 특히나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법률 시행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잘 아시지만은 3.15 의거는 직접적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유혈 민주화 항쟁이기도 하고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명예도 회복하고 또 한편으로 그 진상 규명도 철저히 해가지고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 시가 민주 인권 도시로서 각인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어떤 역사를 다시 새로이 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하나의 지역 현안을 하나 짚어보면 예, 예. 창원 용지문화공원의 명칭을 경남 독립공원으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예. 우리 경남은 의병활동을 했던 곳들도 있고 또 독립운동을 했던 곳들도 있고 또 민주화 항쟁했던 것들도 있어서 그런 어떤 특성을 담아서 용지공원 내에 항일 그 우리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있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용지문화공원을 뭐 독립공원으로 명칭을 바꾼다면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경남 우리 유공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정신도 이어받고 또 후손들이 자부심도 느끼지 않을까 해서 용지문화공원을 우리 경남 독립공원으로 바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건 네.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면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20도, 진주는 18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진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제14호 태풍 찬투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시작되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10에서 40mm, 남해안 지역은 최대 80mm가량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강수량과 지역의 편차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합천 등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18도, 밀양은 19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8도, 창녕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7도, 산청은 18도를 보입니다. 한낮 기온 거창 26도, 합천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목요일부터 태풍 찬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계적인 정원 작가 피트 아우돌프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의 작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번 작품에 담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태화강 국가정원 지역이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침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정원 작가 피트 아우돌프는 현재 세계 정상의 정원 디자이너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 속으로 들어간 듯한 인상을 주는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이 대표작입니다. 화려한 꽃이나 아름다운 나무를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활용하는 자연주의 정원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50여 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아시아에는 피트 아우돌프의 정원 작품이 없었는데 아시아 최초로 정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곳은 대한민국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 부지입니다. North Korea is a big growing population of gardeners that like the way we garden in Europe that we could give an example here. 피트 아우돌프의 정원이 조성될 곳은 현재 국화원으로 운영 중인 18,000제곱미터 부지입니다. 피트는 이곳에도 자신의 자연주의 정원 철학을 담아
사계절 내내 다양한 모습을 즐길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Like you see here, a monotone or decorative that you can make a garden that lives, that you can see in the spring, in the summer, in the winter, and you can see the changes of the seasons. 문제는 이 지역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많은 비에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정원이 향후 물에 잠기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We are going to raise the whole garden. And you come in by an entrance, we go lightly, slightly up. And because of that, we can preserve the plants against the water. 피트 아우돌프의 정원은 설계와 조성을 거쳐 내년 11월쯤 울산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창원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전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됩니다.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단체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은 오늘 오전 경남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농촌치유교실이 오늘 오전 밀양치유농업교육장에서 열립니다. 한우국밥촌 근대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오늘 오전 함안군 함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경남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28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양산 5명, 진주와 거제 각각 2명, 고성과 남해 각각 1명입니다. 지난 7일부터 확진 환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제 기업 종교시설 관련 감염자는 2명이 추가됐고 양산 소재 보육 교육시설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남 지역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0곳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5일 새벽 거제시 옥포동의 한 건물 옥상 창고에서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한 손님 12명과 업주가 적발됐고 지난 11일 저녁 10시 30분쯤에는 사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3명과 종업원, 업주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방역수칙 위반 관련 112 신고는 179건으로 지난달 한 주 평균에 비해서 100건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남창원 농협이 창원시의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남창원 농협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태료 2,250만 원은 납부했지만 오는 22일부터 열흘 동안 마트 운영 중단 처분에 대해선 창원지방법원에 운영 중단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도민 투표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경상남도 주민참여 예산 누리집을 통해 실시됩니다. 주민참여 예산 170억 원 가운데 주민자치형 공모사업 규모를 1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려 주민자치회 전환 촉진과 역량 강화에 힘을 실었으며 30억 원 이상 신규 정책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소 중립 마을을 만들기로 하고 이달 중에 읍면동을 통해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마을 주민들은 도시 열섬 완화를 위해 가로변에 지피식물을 식재하고 지붕에 쿨루프를 시공하며 도시 텃밭을 조성합니다. 또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고 나비 날리기와 하천 어류 방류 사업을 진행하며 물 순환을 위해 빗물 저금통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진주시가 배달앱 전용 상품권을 이달 중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권은 진주형 배달앱인 배달의 진주와 띵동에서만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며 10% 할인된 상품권으로 진주시는 한국간편결제원과 앱 개발사와 협력을 통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장애인 생산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구매 사전검토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공구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공공구매 사전 검토자는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과 일선교육지원청에 500만 원이 넘는 1인 수의 계약이나 조달 구매할 경우 우선 공공구매 제품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다음 계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경남 대표도서관이 2021 경남의 책 5권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일반 분야에서 유은실 작가의 순례주택과 남온유 작가의 햇살 속으로 직진을, 어린이 분야에서는 박미진 작가의 13일의 단톡방과 신양진 작가의 녹색인간을 선정했습니다. 또 지역 분야에서는 하동에서 차 한잔할까를 선정해 도내 공공 및 작은 도서관에 배포하고 다양한 연계 행사를 추진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경남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남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는 앞으로 6년 동안 20억 여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형 인문교양교육 모형 등 대학 인문사회와 기초교양 관련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진행합니다. 태풍 매미 희생자 18주기 추모제가 어제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항부두 추모공원에서 엄수됐습니다. 태풍 매미 희생자 가족과 허성모 창원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어제 추모식은 태풍 매미 추모 장학사업회 유봉용 회장의 인사말을 비롯해 2003년 태풍 매미로 숨진 18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사와 헌화, 추모공연이 이어졌습니다.